과솔매움 사일런트 시작합니다. 자, 보스부터 확인을 합시다. 6강령이죠. 사일런트가 독카드가 많고 독카드가 저런 체력 높고 공격력 약한 애들 잡기 좋아서 6강령을 만난 것 자체는 좋은데 독카드가 카드풀에 있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독이 계속해서 안 나오고 이러면은 질 수 있어요. 아무튼 육강령이 나왔기 때문에 독을 꼭 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체력 얻는 선택지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좋을 것 같고 강화합니다 골라서 무력화를 강화하는 것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1, 2, 3 선택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역시 무력화 고르고, 그러니까 강화 골라서 무력화 고르고 오랫동안 쓸 카드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길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쪽에 불 엘리트 불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불 혹은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엘리트를 잡는 게 이 게임 기본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엘리트를 잡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반 억울하게 단검 분사 칼질 비열한 타격이 나오죠. 하나씩 보면은 이 게임에서 가장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이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광역딜을 책임지는 커먼 카드고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경독, 시체 폭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필요가 덜하지만 지금 없는 상태고 대개 광역 공격도 없기 때문에 단검 분사를 챙겨갈 생각이고요. 옆에 있는 칼질과 비열한 타격은 드루가 많을 때 버리기가 있을 때 뭐 그건 뭐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체력이 많이 쌓였으니까 도넛 먹겠습니다. 상자 이거는 솔직히 누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누군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여기서 이제 제거를 하는 게 조금 안전빵이고 변화를 하는 게 조금 도박수고 강화를 하는 거는 뭐 진짜 급하게 강화해야 될 카드가 있는 게 아니면 강화보다는 제거나 변화를 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이제 앞에 엘리트가 얼마 안 남았고 카드 볼 기회가 얼마 없기 때문에 변화를 한번 해볼게요. 능지 처참. 부족한 광역 공격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카드죠. 아 근데 얘가 먼저 나오고 곰이 나중에 나왔네. 곰 아니야 이거. 아무튼 바로 가서 능지 처참 강화해 주도록 할게요. 강화를 하면 되게 괜찮은 카드인데 강화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능지처참이 많이 아쉬운 카드고 능지처참을 픽할 때면 충분히 강화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픽을 하도록 합시다.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강화가 되면 지금은 강화가 안 돼 있으니까 애매한 카드지. 대신 튕겨내기 단검 분사
김연희가 영코스트의 능지처참 상성을 봐서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카드 파밍을 했는데 공격력이 좀 많이 낮죠. 엘리트 잡아야 되기 때문에 데미지를 확실하게 올려줄 수 있는 배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잡아야 돼. 독지력이 망토와 단검 맹독 6강령이죠. 그래서 망토와 단검이 지금 능지처참이랑 상성도 좋고 공방 밸런스도 갖춰주고 좋은 픽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금 6강령을 잡아야 되고 되게 독이 없기 때문에 독지력이나 맹독 둘 중에 하나를 들고 가고 싶거든요. 보스가 6강령이 아니었으면은 독을 좀 미뤘어도 됐을 텐데 보스가 육강령이기 때문에 독지력이나 맹독 둘 중에 하나를 들고 와 있습니다. 육강령이 아니었으면은 망단을 집었을 것 같아요.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고 연계 볼 수 있는 것도 많은 괜찮은 카드이기 때문에 능지처참을 쓰고 독을 걸고 깨우겠습니다. 아카베코 지금 단검 문사랑 상성이죠. 좋네요. 공포 귀를 찢는 비명 탈출구. 여기서 제가 공포를 집으면 육강령은 뭐 잡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게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좋은 귀를 찢는 비명이나 탈출구 지금 선택지 3개는 다 좋네요. 전부 좋은 선택지인데 지금 뭐 공포랑 연계해볼 만한 카드는 없는 상황이니까 귀를 찢는 비명이나 탈출구를 넣고 갈게요. 희귀도 생각했을 때 탈출구가 조금 더 귀찌삐는 이제 나중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탈출구로 능지처참 데미지를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헐 아까 망토와 단 거 못 먹은 거 좀 아쉽긴 하네요. 수리검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유물이고 사일런트한테 있어서 앞으로도 수리검을 되게 염두에 두고 덱빌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단검 투척 영원한 고통 수리검이랑 저거 뭐냐 능지처참이 있어가지고 영원한 고통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봤을 때 공격 카드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좀 하는 게 좋은 게 특히 이막이 그런데 애들이 굉장히 초반부터 빠르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먼저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있어서 사일런트는 이런 배신 같은 카드들이 사일런트 템포를 좀 올려줄 수 있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검도 있어.
독수력이 단거 무사 파멸. 지금은 이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망토와 단검 같은 게 나왔으면 조금 고민 없이 집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카베코 단검 무사가 너무 좋아서 단검 무사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독을 조금 더 중첩시키려고 독지르기를 넣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파멸은 아무래도 지금 독 넣을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독지르기나 단검 무사 중에 괜찮아 보이는 걸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아무래도 아카베코랑 단검 무사가 잘 잡히면 엄청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아서 그걸 노리고 단검 무사를 좀 넣을게요. 육강령 데미지를 누적하기 위해서 맹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실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딱히 강화할 게 없음. 마무리, 천적, 비열한 타격. 비열한 타격은 버리기가 없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고, 마무리를 고려하거나 천적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능지처참도 있겠다. 수비 올리고 독 올리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봐야 될까? 지금 카드를 좀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독카드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마무리랑 상성 볼 수 있는 카드가 영원한 고통 단 한 장밖에 없고, 그래도 마무리나 천적이나 뭐 하나 들고 가고 싶긴 한데. 지금 카드 집은 걸 보면은 되게 별로 안 집었거든요. 사일런트가 기본 덱이 많은 것도 있고 집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기왕이면은 탄성 플라스크나 뭐 이렇게 나왔으면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공격 카드를 더 집으면은 길게 봤을 때 게임 후반부에 좀 힘이 빠질 것 같아서. 일단 영원한 고통, 무력화, 배신 이런 것들이랑 같이 쓸 수 있으니까 마무리를 챙겨갈게요. 어차피 수리검 때문에 공격카드를 더 챙겨갈 거고 연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고통을 조금씩 돌리면서 민첩 올리는 데 쓰겠습니다. 아우, 딜 보자란 거 봐.
죽어 대단원의 막 시체폭발. 대단원은 너무 고급 과정 아니냐? 대단원 쓰려면은 덱이 얇거나 괜찮은 전략을 갖고 있거나 이게 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덱도 두껍고 드로도 없고 괜찮은 전략도 없죠. 이러면은 이걸 집는 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도박수죠. 그래서 죽어나 시체폭발 둘 중에 하나를 짚고 가려고 해요. 능지 처참에 단검 분사까지 지금 광역 대처가 꽤나 잘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예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으면은 솔직히 이거를 걸러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시체 폭발이 워낙에 좋은 카드고, 시체 폭발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2막에서 엘리트 전투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체 폭발을 들고 2막에서 엘리트를 잡고 더 많은 유물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스튬을 안 나왔다. 이러면은 게임 욕을 하십시오. 룬 피라미드를 통해서 수리검이나 마무리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스트롤라벨을 통해서 사일런트의 코스트를 얻는 카드, 뭐 집중이나 전략가나 압도나 이런 걸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작은 집은 지금 뭐 나머지 두 개가 더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집을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작은 집 쓰레기잖아. 집주인 가능. 룬 피라미드도 아스트롤랍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코스튬이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캐시 충전 기념 첫 번에 주마. 아이고, 이응이응님 처음 충전한 걸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서 뭘 집느냐는 뭐가 나오냐에 따라 다르니까 뭐가 맞다고 딱 잡아 말할 수는 없지. 아스트롤라베 집었다가 저기서 도플갱어 이런 거 나오면 개소낸데, 룬 피라미드 마무리를 들고 있으면 킬각일 때 확실하게 캐치할 수도 있고, 버리기 덱빌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이렇게 되면은 대단원의 막을 집어서도 됐겠죠. 이렇게 방금까지 대단원을 집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픽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룬 피라미드가 나온 걸 보면은 이 게임이 한치 앞을 알 수 없어. 룬피 대단원 했으면은 진짜 괜찮았을 텐데. 피라미드 먹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검을 좀 악착같이 보는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체 폭발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카드가 있어서 엘리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드가 많아서 상점을 좀 빨리 봤으면 좋았을 텐데, 요쪽 상점은 불 없이 엘리트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한 것 같고,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엘리트를 잡고 상점을 갔다가
하나 더 잡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면 여기 휴식을 세 번 할 수 있는 이쪽 길도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쪽은 상점이 없어서 제외하고 이쪽 상점 길로 갈게요. 그리고 지금 덱을 봤을 때 덱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공격 카드들이 파밍이 잘 됐고, 무엇보다 시체 폭발이 있기 때문에 에선 이제 저는 조금 덱을 얇게, 그러니까 타격 수비 제거가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물음표를 좀 많이 볼게요. 엘리트를 잡기 전에 체력을 아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난 단검불사 찾으려고 싹 돌렸는데 그래서 포션을 빼야되나? 일단 모자란가? 세상에. 21뎀이니까 모자라네. 그러면은 수리건 보고 수비하고 다음 턴에 시체 폭발. 아, 망토와 단검 너무 좋죠. 수리검이랑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가, 예비에 대해서 좀 말을 하면은 한 장을 뽑고 한 장을 버리고 본인이 한 장을 차지하기 때문에 강화 안 된 예비는 핸드 한 장을 손해보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룬피라미드의 3코스트 덱이라서 핸드를 다 못쓰기 때문에 예비를 넣어서 핸드를 좀 버려주는 게 좀 좋은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망단 집을 거임. 포션 사세요 당장. 강철의 정수가 좀 쓰레기 같아서 딴 거 찾아볼게요. 망단 어디 가냐? 복제 포션 계산된 도박 룬피라미드. 아, 꼬챙이도 좋을 것 같은데 봅시다잉. 자, 계산된 도박은 지금 룬피라미드라서 요런 카드들을 안 써도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안 쓰고 있다 보면은 핸드에 꽉 차게 되는데 그때 버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압도도 비슷하게 지금 코스트가 부족한데 핸드 카드들을 털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압도는 강화가 안 돼 있으면은 효과가 너무 약해서 강화를 할 게 아니면 별로 안 짚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강화할 여유도 거의 없어요. 꼬챙이는 이제 수리검 볼 때 0코스트에서 써서 수리검 스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픽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도 아무리 봐도 계산의 도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룬 피라미드랑 상성도 좋고.
화염 포션. 다리 걸기 나죠. 약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기가 힘든 게 사일런트 수비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일 무난한 게 약화예요. 약화는 이제 애들 공격력은 계속 세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약화죠. 무력화를 통해서 약화를 충분히 걸 수도 있겠지만 대기 지금 23장이나 되고 약화를 더 넣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지금 다리 걸기가 수리검 효과랑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리 걸기보다는 저 신경독이 나왔으면은 신경독을 넣고 싶었는데 조금 고민이 되네요. 여기서 다리 걸기를 무시하고 구르기를 통해서 수리검이랑 상성을 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부족한 약화는 나중에 신경독을 통해서 채우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룬 피라미드고 망토와 단검 같은 카드를 조금 더 찾아보고 지금 덱이 그렇게 약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배를 째고 넘기는 판단을 할게요. 흠이 단검 부사 찾아볼게요. 그레민불 정밀 헐 정밀이 빛을 발하려면은 단도가 더 있어야 되고 공포랑 공포랑 환영살인마 이런게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고민 좀 되네요. 수리검이 있고 단도를 계속해서 추가를 할텐데 체력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빠졌냐. 물음표에서 몸만 나와서 그러지. 그 전에 서분으로 덱 버리고 공격력 챙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렵다 어려워. 지금 약화도 부족하고 고스트 유물이 안 떠서 더 힘든 상황이 된 것도 있고 단도 고작 하나 있고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밀 넣기는 너무 힘들 것 같네요. 처분을 픽하던가 넘기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댐 남은 것까지 꼽네. 개 같은 거. 발놀림이나 돌진 넣을 만할 것 같아요. 돌진은 이제 높은 방어도도 얻으면서 수리건 그리고 공격 템포도 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카드죠. 아까 가려고 했던 이 길로는 못 갈 것 같고 요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포션도 없고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네요. 발놀림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비를 챙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 스네코의 해골. 죽을 뻔했다. 총매가 나왔죠. 보스 투사는 빠른 공격을 통해서 아니야 보스 가서 설명하고 아무튼 총매 집을래요. 재생 포션으로 체력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예비 같은 카드가 있었으면은 지금 비열한 타격을 넣어서 보충을 좀 했을 텐데 지금 버리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비열한 타격을 넣는 것도 좀 위험한 픽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도 수리건 볼 거면 비열한 타격을 넣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조금 고민이 됩니다. 저 이모티콘 아이언 클레드 맞아요. 닌자 두루마리를 통해서 수리검을 빠르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코스트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 행복한 꽃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검과 맹독을 통한 덱이기 때문에 프리탐은 정말 꼭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프리탐은 일단 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트가 모자라서 핸드가 계속 10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복한 꽃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이 계속해서 데미지를 누적할 거기 때문에 타격 같은 카드가 거의 필요가 없죠. 타격을 제거하겠습니다. 닌자 두루마리를 통해서 방어도를 빠르게 얻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보스전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병 속의 요정을 들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맹독과 총매를 통해서 이번 보스전에 힘을 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상단추랑 룬피라미드랑 같이 쓰는 것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 되네요. 지금 보스를 잡으려면 뭔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제일 괜찮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수리검을 계속 볼 거면은 보스가 별로 안 힘들 수도 있어. 보험이나 하나 들자. 얘 잡아서 포션이 나올 수 있으니까. 힘포션 구르기랑 흐릿함을 사용해서 수리검 높은 민첩이랑 같이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공포는 지금 딱히 쓸 일이 없을 게, 원래는 마무리를 통해서 데미지를 주는 게 원래 계획이었지만 지금 총매랑 흐릿한 발놀림이 잡힌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나 비타 같은 거는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쓸 일이 아니죠. 산막부터 비슷한 카드는 없이 망토하다는 건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 잡대기야. 이 게임에 뭐 정해진 대기 어딨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뭐 이게 잡대기면 그 뭐 독댁은 뭔데 근데? 독댁 누가 정했는데? 누가 독댁 이거다, 누가 단독댁 이거다, 누가 정했는데? 아, 뭐 어쩌라는 거지.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나무위키? 그건 인정이지. 지금 드로우에 비해서 에너지가 부족하거든요. 역코스트 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카사냐. 4시간 가게 문을 연다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새벽 1시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 지금 불친다? 1시에 햄버거 먹는 사람 여깄다. 수리검이 확실히 안정적으로 방어도를 올려주고 있죠. 다음 턴에 넌나의 것이다 하면서 디버프 다 풀고 세게 때리는 패턴이죠. 프리탐으로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넌 나의 것이다. 패배? 말도 안 돼. 죽어라. 내 분노를 맛봐라. 제 분노 맛을 조금만 보셔요. 잔상, 유령의 영상, 연금 다 좋아보여. 되게 총매도 있고 수리검도 있고 룬 피라미드도 있고 유령의 영상이 진짜 좋은 픽일 것 같고. 여기서 근데 또 코스튬물이 안 나온다 이러면은 잔상이 좋을 수도 있겠죠. 유령의 형상을 사용한 다음에 총매를 사용하고 유령의 형상을 사용해서 전투를 끝내는 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룬피라미드 세네코는 3코스트 카드만 핸드에 남는 정말 안 좋은 조합이고요. 어차피 지금 독 걸고 수비만 하는 덱이기 때문에 룬반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룬반구를 집으면 지금 유령의 영상을 언제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자의 돌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룬반구는 네가 뭘 하든 난 내 할 일을 한다 는 덱에서 사용하죠. 지금 유령의 형상도 강화해야 되고 달돌림, 흐릿함, 계산된 도박, 뭐 생존자 강화만 해도 덱 파워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수리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불을 많이 보는 길로 가겠습니다. 불 하나, 불 둘, 불 셋, 여기로 갈게요. 산막에서 카드가 모자랄 일은 웬만하면 없어요. 만약에 산막에서 카드가 모자라면 그건 진짜 재수가 없었던가. 안녕하세요. 대표 23층 운전은 이철비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산막에서는 웬만하면 덱 제거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산막에도 파워풀한 이벤트들이 많아요. 덱 파워를 단숨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10만만원 10만만원이면은 한 번만 해도
야. 아까 귀지삐에 대해서 그렇게 예찬을 했었죠. 귀지삐 그냥 나오면 집으세요. 지금 보스를 좀 늦게 가긴 했는데 도누덱하네요. 저것들 인공물 때문에 독을 걸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신경독이나 유독가스 이런게 정말 좋은데 뭐 나오면 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귀지삐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자면은 다인전투나 연타 패턴에 정말 강력한 카드인데 그런 위협들이 선탑에는 충분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먹을만한 것 같은데. 휘어진 집게. 핸드에 남아있는 수비 카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방어력을 3줄 거고 양초도 있고 초반에 나오면 진짜 좋은 유물인데 봐봐요. 귀지삐 정말 좋죠. 아 또 검무 이거 강화가 안돼 있어가지고 좀 꺼려지고 압도는 강화도 돼있고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거 공중제비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압도를 짚고 빨리 공중제비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원래 공중제비가 이때쯤 와서 두 장 정도 있는 게 좀 일반적인데 뭐 잘 안 나왔네요. 신경독도 없고 폭탄이다. 빵 터짐. 인공물이라 잡기가 힘드네요. 유독가스 스네코의 골이기 때문에 강화를 할 필요도 없고 보스 도누데카의 인공물까지 깎아줄 수 있죠. 귀를 찢는 비명을 사거나 제거를 하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위협을 생각해봅시다. 엘리트가 있죠. 엘리트 중에 이제 거인의 머리 같은 경우엔 총매와 수리검을 통해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파충류 주술사나 네메시스는 유령의 영상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트를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덱이니까 엘리트를 잡으러 가도록 하고 전 여기서도 강화 카드를 조금 더 자주 쓰기 위해서 제거를 하고
고통은 양초로 없앨 수 있으니까 타격을 주겠습니다. 총매를 언제 써야 되는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제 생각엔 그냥 대충 빨리 쓰는 게 총매 잘 쓰는 법인 것 같습니다. 보존이면 좀 다르긴 해. 세곡 부정. 아니 양초의 부정에 쓰레기만 나오. 이제 와서 이런 공격 카드들은 필요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상상도 못한 정체. 돈 주세요. 나쁜 놈. 그렘린 뒤졌으면. 얘 심장으로 다니잖아, 해시계나 목사. 까짓거 심장은 가지 뭐. 예비! 아까 말했듯이 룬피라미 될 때 핸드에 쓸모없는 카드를 버릴 때 좋은데 솔직히 지금 예비 넣는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드로가 없어. 드로가 모자라. 아니 공중제비 왜 안 나와. 일단 공중제비가 나올 거라고 믿고 예비를 먼저 넣겠습니다. 그렘린 뿔이 있어서 아 뭐야 한 마리밖에 안 나와. 두 마리 나와야 그렘린 뿔 두 번 보는데. 유령 영상 아주 훌륭하죠. 안 썼네. 근데 교살 비열한 타격 무한의 겁나. 무한의 겁나를 통해서 수리검을 더 많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압도 교사를 통해서 빠르게 공격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덱 구성을 봤을 때 유도가스 같은 것들도 있고 무한의 검날을 통해서 민첩을 빨리 끌어올려서 전투를 이기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거 쓰레기 이벤트임. 버릇은. 거인의 머리 잡을 때는 공격 카드를 나중에 쓰는 게 좋습니다. 아이 진짜 장난하다. 양초, 회복 부적, 부적, 개똥겜. 룬 피라미드 분리타임도 좋을 것 같고 수리검 망토하다는 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번 런 재수가 없다. 아닌가? 수리검이 운이 좋았지. 그러면은 수리검이 나머지 재수 없는 걸 다 퉁쳐주는 거지. 수리검을 더 보고 싶으니까 망토하단 검색하겠습니다. 수리검이랑 능숙이랑 훌륭한 연계가 되겠죠. 유령영상 지금 써도 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도누데카는 계속해서 힘이 오르는 몹스니까 천천히 써도 될 것 같네요. 지금 쓰자. 아니 지금 뭐가 안 좋냐면은 드로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드로가 안 나오면은 너무 힘들어. 아 시체 폭발도 맨 밑에 있고 드루 안 나온 게 너무하다.
자긴 잡았고. 보스 하다가 그치구나. 이쯤 되면 창방에서 죽어주는 게 예의가 아닐까. 대다돈에 막 딱 돈이네. 돌리방단하고 싶다. 인공물 처리. 유령 영상만 뽑으면 되니까. 생강 구르기도 괜찮아 보이네요. 아이 뭐 이딴 거만 줘. 아니 공구함에서 세 장이 다 쓰레기가 나오면 어릴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맞고 요정 빼고 유령의 형상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공중제비만 나왔어도 훨씬 편했을 텐데.
아까 고개라도 넣는 게 낫을까 싶기도 하고. 애매하긴 했지만 이겼습니다. 이기고 심장 허접수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와, 2000점. 이게 15승선이지. 수리검이 다 하긴 했네. 수리검이 나쁜 자식.